질문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. 네. 동그라미 가위로 의사 표현을 해주십시오. 네, 회식 대신에 문화 활동하는 것이 더 낫다. 자, 요즘 실제로 문화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죠.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볼링을 치러 가기도 한답니다. 이야. 네, 뭐 저희 아나운서실에서도요. 네. 영화관에 다 같이 가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이게 또 취향이 달라요. 그래서 한 영화를 보자 그러면 누구는 봤다, 네. 누구는 보기 싫다. 자, 지금 이정민 아나운서가 바로 처음부터 반대하고 계십니다. 네. 자, 우리 임 작가님 일단 문화가 더 낫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화 활동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네. 왜냐하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건 제가 알아서 먹고 싶고요. 근데 중요한 건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다 보고 싶은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.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. 맞아요. 저희 회사는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 그걸 먼저 얘기합니다. 미리. 예를 들면 오늘 내일 볼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리 다음 달에 뭐가 나오는 걸 미리미리 얘기하면 내가 그걸 연인하고 나중에 볼 예정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먼저 잡혀 있으면 요거는 이제 팀원들과 같이 재밌게 보고 예를 들면 액션 영화라든가 재밌는 거는 여기 같이 보고 네. 뭐 연인이나 가족과는 다른 영화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. 그렇네요. 근데 함께 그걸 같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뒤에 얘기를 나누기도 하거든요. 근데 예를 들면 저는 그 영화를 먼저 봤다면 영화에는 먼저 참여를 안 했다가 뒤에 회식이라고 하는 이제 모임 시간에 잠깐 모여서 뭐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얘기하거나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이 되거든요. 그렇다면 굉장히 이걸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. 그러니까 문화 활동을 하고 나면 술자리가 길어지거나 지금 염려하는 과도한 회식 문화는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시네요. 맞습니다. 네. 아니 임 작가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그런 영화를 팀원들끼리 또 뭐 선후배 뭐 그 동료들끼리 재밌게 보고라고 얘기하셨잖아요. 네. 아니 그럼 그렇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사이면 왜 술 먹고 얘기하고 밥 못 먹냐고. 맞네요. 아니 좋은 사이잖아요. 어차피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이라면 나는 회식하기 싫은 사람하고는 연극 같이 보기 싫은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여기 옆에 부장님하고 딱 붙어갖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싫어. 더 싫어. 차라리 좀 넓은데 아니 회식하다 보면 잠깐 나갔다 올게 허가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지만 있는데. 공연장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. 이게 아, 문화활동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아예 그냥. 이게 왜냐면 우리가 아니 뭐 프리랜서 해야지 프리랜서 혼자. 그래 집에서 일해야죠. 그렇긴 한데 보세요. 회식에는 흔히 이제 4대 준칙이 있어요. 4대 준칙이 뭐냐. 제일 첫 번째 메뉴는 상사 중심으로. 두 번째 개인기는 시키면 한다. 그리고 세 번째가 무조건 본인 사망 이외에 무조건 참석. 본인 사망 이외에는 참석. 아, 부모님 사망도 참석해야 되네요. 아니, 그거 조금 어쨌든. 네 번째, 무조건 자리는 눈에 띌 듯 안 띌 듯 아주 교묘한 자리에 앉아야 된다. 이게 이제 회식의 4대 준칙인데 이게 뮤지컬을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다 마찬가지예요. 왜냐? 그 뮤지컬의 취향, 영화의 취향도 상사 중심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상사, 부장님이 액션이면 다 액션이야. 그 부장님이 멜로면 다 멜로야. 그러니까 이제 또 부장님이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면 다 그 배우 것만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 요새 생각하는 사람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 취향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원치 않게 집단 문화 속에서 생겨난 이 회식이라는 문화 자체가 사실은 군대에서 많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.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다 같이 움직였을 때 효율이 나면 괜찮은데 이 효율이 별로란 말이에요.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. 그 뮤지컬 그 영화 여보 나랑 좀 보자. 나랑 봐 나랑. 네.